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5G 전쟁, 5세대 이동통신의 장비를 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화웨이고, 화웨이가 간첩 혐의를 받아서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삼성전자, 노키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5G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신화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의 5G 장비 경쟁력의 현주소는 어떤가? 2018년까지 화웨이는 뛰어난 기술력과 30% 정도 싼 거의 덤핑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시장을 맹공략했습니다. 2018년도 2017년에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가운데서 화웨이는 31%, 에릭슨은 29%, 노키아는 23.3%, JT는 7.4%, 삼성전자는 6.6%였습니다. 그러나 2분기, 2018년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2분기에 10%를 돌파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이동통신장비 시장 분석 업체인 델오로에 따르면은 2018년 4.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에 통신장비 업체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7% 1위고 2위가 화웨이 28%, 에릭슨 27%, 노키아 8%입니다. 5배 정도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2018년 수출 물량을 보면은 에릭슨은 24%, 삼성 21%, 노키아 20%, 화웨이 17%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웨이는 중국 내부의 내수 물량이 많고 수출 시장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란 부분들이 오히려 에릭슨이나 삼성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의 성과가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5G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이동통신 장비 시장 분석업체인 델올로는 1분기까지 5G에 네트워크 투자는 대부분 아시아권에서 70% 정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70% 이상을 점유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미국이 주요 통신사들 중심으로 해서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구입을 거절한 부분들도 큰 이유를 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59.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단히 유망 시장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퍼시스 마켓 리서치가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곧바로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립니다. 지금부터 화웨이는 미국산 부품을 구매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동시에 화웨이는 부품 구매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텔이라든지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부품 회사들이 화웨이에 대해서 부품 공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화웨이 퇴출 움직임에 따라서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이 속속 화웨이 퇴출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웨이는 내수 물량 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내몰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권고, 조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과제는 삼성의 기술력과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블라이존, 미국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무선 통신회사입니다. 이게 CPE 장비를 공급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2위 업체인 22%를 점하고 있는 AT&T, 그 다음에 5위 업체인 8%를 점하고 있는 스프린트에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2018년도에 완결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술력을 입증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성의 5G 주어진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이재용 부회장이 2019년 1월 15일 날 이낙연 총리가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 애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을 만큼 귀한 그런 애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도 됩니다. 5세대 통신 장비는 스마트폰보다 20배 더 많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업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도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낙연 총리한테 부탁한 겁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3천만 코딩 라인이 필요한 데 비해서 5G 통신 장비는 6억 코딩 라인을 해야 됩니다. 20배의 코딩 라인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스마트폰의 20배에 해당하는 5G 통신 장비 기술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화웨이가 인력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앞서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4일 날 5세대 이동통신용 통신장비 생산공장 가동식에서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인력의 공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정말 국가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란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라가 좀 이 앞을 보고 수출하는 사람들이 좀 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도 들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삼성 도전은 과제는 무엇인가? 삼성전자는 5G 모멘텀을 통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도 급부상해서 삼성전자 내에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그런 스마트폰 뭐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트워크 사업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도 미운 오리새끼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대 영업이익률이 0.7%까지 떨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조원까지 급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끊임없이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을 매각하겠다든지 혹은 사업 철수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한다,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을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항상 1순위에 네트워크 사업부가 손을 꼽혔습니다. 사람의 앞일도 그렇지만 사업의 앞일도 정확하게 알기가 참 힘들죠. 힘든 시기를 헤쳐가면서 끝까지 버티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죠. 바로 그 기회의 문이 현재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에 주어진 천재일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눈치 빠르게 요령껏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참아내고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옛날에 미국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선술집에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본인 자신이 굉장히 늦게 수상이 됐으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의 5G에 관한 야망은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5G 서비스를 위한 그 삼성은 상당히 그 제품군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이 그런 재벌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전이 잘 될 때 돈을 벌어서 삼성 반도체 밀고 이렇게 그런 일을 참 잘 해봤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참 불가능하게 됐지만 삼성은 5G 관련 하드웨어를 가장 맨 꼭대기부터 가장 바닥까지 상용화한 드문 회사입니다. 그게 제품의 풀 라인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5G 서비스를 위한 저전력과 최소형 크기의 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5G 홈 라우터 CPE라고 하죠. 예, 그걸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설치로 가동할 수 있는 최소형 5G 기지국, 그것을 5G 라디오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일종의 네트워크 장비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클라우드 친화형 차세대 코어 네트워크, 영어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코어, 이것 장비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다 팔 수 있는 5G 이 장비와 관련해서 그런 이 제품군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2020년 글로벌 5G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사업부와 삼성전자가 힘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섯 번째, 그럼 삼성 기술력이 지금 어디 정도냐? 화웨이 기술력이 앞서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화웨이가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냥 가격 경쟁력, 다른 회사 제품보다는 30%를 싸게 파는 것이 그게 거의 전부였냐? 이 점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G의 표준 필수 특허 보유 현황을 보시면은 1등이 화웨이입니다. 1529건, 2등이 노키아입니다. 1397건, 삼성이 1296건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필수 특허 보유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가 4월까지 했을 때 화웨이 무선 네트워크 부문 마케팅 부사장입니다. 아주 그 당시 이제 기고 만장했을 때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조치가 없었을 때죠.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5세대 통신장비 기술력은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앞섰다. 그 마케팅 부사장 이야기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계속 아침마다 삼성전자 기술 동향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에릭슨 보고서나 노키아 보고서를 계속 살폈는데 기술 격차가 좀 확대되니까 이제는 뭐 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가? 진실을 알아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2018년 12월 달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수가 SK텔레콤이나 KT가 U플러스, LG U플러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선택한 이제 그 문제를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빌리면은 업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G 장비 물량에 대한 공급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5G NSA의 3.5GHz 대역 장비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커버리지는 거의 화웨이 수준을 따라잡았지만 AAU, 액티브 안테나 유닛이나 DU, 디지털 유닛, 디스트리뷰티드 유닛의 성능은 삼성전자의 장비가 화웨이의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화웨이의 5G 장비의 경우 빔포밍, 그 전파를 디바이스 등 특정 위치로 집중해 효율 높이는 기술이 삼성전자 등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뛰어나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는 화웨이 기술이 삼성전자보다 좀 앞서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이 진짜 분발해야 될 이유죠. 그런데 그 화웨이의 관계자 이야기처럼 12개월, 18개월은 좀 과장된 것 같고 약간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앞서 있는 거를 따라잡으려면은 여러분 따라잡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다 강제화해버렸지 않습니까? 업계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진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화웨이는 날밤을 새면 우리는 날날 밤을 새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 제도라는 것이 날밤 못 쓰게 만들어놨다 이야기예요. 그 최악의 제도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이 방송 정치하는 사람 좀 들으면은 여당 사람들 한번 듣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하는 나라니까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자산 소득이 축적해놓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면은 삼성 네트워크 사업이 5G 장비 사업이 앞으로 큰 수익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현재로 기준으로 보면 기술력은 화웨이가 1등이고 삼성전자 2등이고 그 다음 삼성전자보다도 에릭슨과 노키아 기술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국내에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장비도 들어오니까 국내 관계자들이 이동통신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이야기가 에릭슨이나 노키아는 삼성 정도 좀 덜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은 화웨이가 삼성보다 좀 앞서 있는 것 같다. 앞서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앞서 있는 것도 따라잡는 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아무튼 삼성은 참 우리한테는 귀한 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신화를 이뤘던 것처럼 스마트폰 신화를 이뤘던 것처럼 5G, 4G에서 5G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황금 기간 사이에 공공에 처한 화웨이를 완전히 제끼고 그 한국 사람 특유의 그런 공기를 단축하고 신속하게 시장을 점령하고 그다음 밀어붙이는 그런 능력을 한껏 발휘하셔서 삼성이 또 한번 5G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20% 그리고 더 넘어서 30% 40%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신화 창조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상면에서 좀 더 재미나는 것이 항상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선 자로 가면서 앞선 사람을 제끼는 재미도 아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게임이니까 삼성 건승하시길 빕니다. 여러분도 건승하시길 빕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